계실 텐데 신앙대학 동문회가 여러분들을 상당히 귀찮게 만듭니다. 그죠? 요즘은 집에 쉬는 시간도 바쁘다고 할 정도로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잖아요. 어쨌든 신앙대학 총동문회에서 특강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다음해죠 2017년도에 신앙대학을 운영하면서 제가 학장으로 있으니까 운영하면서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는 대목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 표현을 박혔다고 그럴까? 예비자 교리 수준에서 조금 넘어가는 듯한 이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님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는 신분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사를 가르쳐본 모습들을 거의 대부분을 보면 교회가, 천주교회가 들어오게 된 배경, 그리고 초대 공동체의 험난함, 그리고 박해, 주로 이런 위주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교회가 들어온 한국교회사는 어찌해서 우리 교회는 신앙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인가? 그거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감추고 싶은 비밀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신자들에게 과연 격동의 한국교회사를 가르쳐 주었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앙대학을 다닌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의 지구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바깥의 사학자들은 우리 교회의 지구를 낱낱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소리가 같습니다. 역사를 망각한 백성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결국 한국천주교회사에 대한 우리 과거사를 결코 덮어두고 갈 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지구를 좀 드러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역사고 내가 이 집에 몸을 담고 있는 한 내 역사의 아픔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민족 앞에 잘못을 고백해야 할 순간이 있다면 기꺼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나마 우리 한국 역사의 그 격동기 한국 역사를 잠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아, 제 소개가 안 됐나요? 그래서 사목국장을 맡고 있는 황병석 아스칼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고 사목국장인 줄 알고 박수를 쳤는데 돌았으면 사목국장직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5가지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격동의 한국사를 하기 전에 먼저 세계 정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 우리 해방공간에 1940년도부터 45년 이 격동의 한국사 안에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을 때 그러면 세계는 그러면 뭘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유럽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차 대전에 승리를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낙후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등등 저쪽 서구 열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식민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만 해도 인도 차이나 또 인도 차이나 뭐 그다음에 뭐 등등 이런 쪽에 동아시아 쪽에 특히 그 유럽 열방들에 대한 식민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서구 열방들이 힘이 쫙 빠져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 신생 약속들이 독립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하나가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역사의 공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보면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쪽 프랑스는 이쪽을 다 잡아먹고 난 뒤에 가만히 있으면 됐겠는데 소련 쪽으로 넘어가지요. 소련 쪽으로 넘어갔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영토 확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에 대한 즉결, 공산주의를 파괴한다는 명목으로 히틀러가 소련 침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실제로 4월 30일 날이죠. 히틀러가 자살을 합니다. 이때 이제 서구 열강들이 힘이 쫙 빠져버리니까 장 상대적으로 강대국이 된 나라가 누군가 하면 어딥니까? 소련하고 미국이 강대국을 골랐습니다. 유럽 쪽으로 힘이 빠져버렸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소련이 강대국으로 성장했고 이쪽은 미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했는데 이때 1947년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죠. 이 트루먼 대통령이 발표했던 유명한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선언문을 이렇게 낭독하게 되는데 이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했을 때 제일 큰 거는 대소 봉쇄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을 봉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투쟁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면적으로 지원할 것을 천명하는 것이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들은 이제 완전히 경제가 땅바닥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지원하면 그리고 소련에 반대하면 미국이 경제 원조를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는 트루먼 독트린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와 맞물려서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마샥이라는 사람이 마샥 플랜 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샥 플랜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 보면 서구 유럽에 미국이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겠다 하는 것이 이 마샥 정책입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면 경제 원조를 무한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맞물려 들어온 게 뭡니까? 한국도 들어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군사문자들이 구호문자들이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때 당시에 이제 서구 유럽이 세계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그럼 교회, 교황청은 뭐라고 썼는가? 교황청은 리오 11세, 리오 12세 재위기간입니다. 11세 교황님께서 1922년부터 38년도까지 그 재위를 하고 있었고 39년도부터 58년도까지 리오 12세 교황님이 바티칸을 우리 로마 가톨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오 11세 교황님은 반공주의자였습니다. 반공주의자. 그런데 리오 12세 교황님은 한술 더 떠가지고 전투적 반공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39년도부터 58년도니까 이 해방 공간에 교황님으로 계셨던 분이 바로 리오 12세 교황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리오 12세 교황님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공산당이 아니면 어떤 나라에 투표해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리오 12세 교황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교황청의 방침이 마치 방공만 내세우면 어떤 불의한 권력도 눈감아 준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어떠한 불의한 권력이라도
눈감아준다였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정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도 교회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나치적으로 독일을 장악하고 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히틀러에 의해서 무솔리니에서 죽은 주교, 수녀, 신부, 수도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교회 성직자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왜? 공산주의를 척결하고 있는 최첨명이 무솔리니와 히틀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눈을 감았죠. 실제로 여러분들 야사에서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 독일의 전범들이 주로 어디서 잡혔습니까? 주로 요즘 가끔씩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근래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 전범들이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독일을 어떻게 빠져나갔는가? 어떻게 모든 유럽 국가를 통과해서 아르헨티나까지 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고 그들이 독일인이 아니고 신분 세탁을 해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교황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신분 세탁을 해서 신분적으로 새로 만들어준다. 그렇게 해서 유럽 전역을 빠져나가서 히틀러가 나치즘들이 남미 쪽으로 많이 살아서 나갔습니다. 이처럼 교황청과 미국의 트루먼 사이에 묵시적 안목으로 인해서 1949년 7월에 바티칸 공산주의자들을 이란자로 교정하고 방문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입니다. 49년도니까 끝났는데 트루먼하고 왜 그러면 트루먼하고 미 교황청하고 이렇게 밀약이 있어요. 바로 미소 냉전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련은 공산주의자를 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로만 카톨릭은 공산주의를 매개하는 쪽으로 교회 정책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서부 열방 식민체제에 있던 많은 약소 국가들이 이런 배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쪽이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미국을 선택할 것이냐? 소련을 선택할 것이냐? 힘이 없는 나라들은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양문체제로 이걸 우리는 냉전체제라고 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소련을 따르든지 미국을 따르든지 이 상황에 전 세계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45년도에 분명 우리 남한은 미국이 우리가 점령을 했고 소련은 북한을 전역을 해서 이렇게 안으로 나누는 미소냉전체제의 하나의 부산물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쫓겨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45년 10월에 미군정은 해방됐을 바로 그 무렵에 미군정이 미국 자유시장을 폐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해방군간에 의해서 1943년도부터 9월까지, 45년 9월까지 우리나라의 물가 변동 상황을 이렇게 보면 거의 평이합니다. 물가 변동이 거의 없는데 10월 달에 미국 자유시장을 개설하는 순간 미군정이 쌀값이 폭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본가들이, 악덕 투기업자들이 쌀을 매점해서 해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상황이 됐어요. 그 다음에 45년 이후로 지나가면서 조금씩 됩니다. 남북 교류가 힘들어져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원래 이쪽은 농도가 별로 없는 쪽이에요.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역시 마찬가지 자유왕래가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역시 북쪽도 기아에 허덕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악덕 기업자들은 미국을 매점 매수했을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쌀을 일본에다가 거의 수출, 매점 매습을 해서 수출해가지고 뭘 사가지고 옵니까? 밀감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밀감이 부자들에게 훨씬 더 인기 있는 품목이었던 거죠.
그렇게 쌀을 사가지고 일본에 팔고 밀감을 사오면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다는 쪽이었습니다. 자유광대가 어려워지니까 결국 기아에 허덕이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기를 줄 테니까 전기, 우리 남한 쪽에는 전기 생산이 한 데 없었습니다. 남도강변이나 저쪽에 시내의 발전소 하나,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쪽 전기를 남한 쪽에 다 쓰고 있는데 그거를 줄 테니까 쌀을 달라. 이렇게 해서 북쪽은 전기를 주고 우리 남한 쪽에서 쌀을 대사가는 그런 우리 그 현대 우리나라 정세와 세계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교회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또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한국 조선교회의 절대적 성교에 영향을 미친 수도회는 파리 외방 정교회입니다. 대부분이 다 파리 외방 정교회 소속 부모님들이 들어와서 성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 파리 외방 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 방침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성속이원론입니다. 성속이원론. 그게 지금 우리 안에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소속된 것을 분리한다. 철저하게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리한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속된 것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속적인 것 안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이 파리 외방이 처음부터 내거는 조건은 거룩함은 거룩함이고 세상 것은 세상 것이고 이렇게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누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교 분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하는 원칙. 이거 통틀어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류 외방의 대전제가 호교론,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논조를 가졌던 것이 아류 외방이 가진 마인드입니다. 이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인드에 아류 외방이 해방 공간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교 분리라고 이야기하면 지금도 우리는 정교 분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인들은 교회에서 기도나 하고 복이나 빚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맡겨두고 정치는 정치하는 맡겨두고 이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 참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왜? 이게 바로 외방이 우리한테 전해준 하나의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현대 사람들은 분리시키지 못했습니다. 정교 분리 이 말은 분명하게 우리가 다르게 알아보게 됩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 없고 구분된다. 정권과 교권은 분리되어야 한다. 이해됩니까? 먼저 분리되는 쪽으로 정권과 교권은 분리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교회 권력을 가질 수 없고 교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정치 권력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원당 회장님이 한나라당 당원이든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면 회장직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회장부터는 되는데 원당 총회장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총회장까지는 교회 권력을 거머쥔 사람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원을 탈퇴하고 사표를 내고 원당 회장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원당 신부가 한나라당 당원이 되든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법에서 정치 권력을 거머쥐려고 하는 성직자나 수도자는 거머쥐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 그런 교회는 자동 파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불러가지고 그만두라 이 말이 아니고 등록하는 순간
또 승급거 가가지고, 삼수 가가지고, 등록하는 순간 그는 자동 파문이라는 소리. 더 이상 신부직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리핀에서 주경이 한 분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지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교황청에서 잘랐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는 구분은 하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 정치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부는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제일 편하게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선거. 세상 권력을 뽑는데 분리시키는 것이라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거라면 세상 권력을 뽑는데 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투표해야 합니까? 하면 안 되지요. 세상 권력을 뽑는데.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구분을 하지만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종교인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누구라도 합니다. 어떻게 돼봐요? 앉으면 전부 다 하잖아. 나는 이놈이 좋네, 나는 저놈이 좋네, 나는 이놈 뽑는다, 나는 이놈 뽑는다, 니는 저 뽑지 마라. 이런 소리를 어차피 하잖아. 정치와 종교는 구분을 하지만 분리될 수는 없고, 정권과 교권은 분명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했는데, 아니 외방 정교의 소속이 들어와서 정교 분리 원칙을 쓸 때 마치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것처럼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성숙 이원동과 더불어서 세상이 사들어가도록 엎어지는 의식이 쓰지 말고 성당에 와서 머리나 조아리고 기도나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박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명박 선거 때 제일 했던 게 뭡니까? 이명박 정권 투표할 때 장길동인가? 개신교 목사? 네? 장명동인가? 장정동? 네. 그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 이명박 장로를 뽑아야 된다. 우리는 이명박 장로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동영상을 찍은 줄 알잖아. 찍어 가지고 선관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선관위의 답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선관위 답은 이랬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교단에서 자기 신자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무슨 말을 받았습니까? 네? 자기 교단에서 자기 신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뭔 소리 하면 아멘! 윤곽 장로를 우리 뽑아야 됩니다! 라고 아멘! 이런 순종기를 뭘 합니까? 누구를 뽑아야 됩니다! 라고 신분이 정신에 관한 가지 마이소! 이라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아주 외방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정책을 폈던 것이 성속 분리, 이원론, 호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면 된다. 세상이 죽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마고 우리 교회만 지키면 된다. 이 논리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조선 식민 통치를 파리 외방은 합법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외방 정교신 분들은 일제하에 저항을 어떻게 되겠어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신자들은 합법적으로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되겠어요? 테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테러리스트. 안중근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안중근이가 이등광문을 적용했을 때 교회는 안중근이를 테러리스트로 규정지었습니다. 2000년대 와가지고 안중근이 이거는 다시금 재조명을 해가지고 뭐 짜고 뭐 이랬었지. 그 전까지는 안중근이는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중근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마지막 종부 승사를 받기를 원했을 때 마리회 방청교회 주교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안중근이한테 가서 성사를 종부 성사를 집행하는 자 그에게는 그에 따르는 벌을 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종부 성사를 못 죽여막았습니다.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함경도에 있는 신부님이 걸어가셨고 와서 종부 성사를 줘버렸어요. 그 결과 그 신부님은 6개월간 집행정지, 신부 집행정지, 수스펜션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 신자들의 민족운동을 철저히 단죄했습니다.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이후 국내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신자 항일운동이 전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45년 해방될 때까지 한국 조선교구 안에, 조선교회 안에 망인사제가 톡 들어가지고 149명이 있었는데 이 149명 중에 항일운동으로 인해서 투옥된 사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회 왕이 철저하게 그거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32년 신사 참배를 허용함으로써 교황청에서 현지 적응주의 성도라고 수용합니다. 왜? 일제와 마찰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일제하고 마찰하게 되면 또 마리회 왕에서는 교우 신앙의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또 다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는 건데 교회를 지키는 호교는 쪽으로 철저하게 교회를 감쌌다는 것이죠. 나중에 뒤에가 나오겠지만 신사 참배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합시다. 무신론과 공산주의 배경이라는 이름으로 일제의 망공정책을 받아들이고 오직 선교사들의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의 양자택일만이 가능할 뿐이다. 그래서 망공정책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람은 너는 유신론자냐 너는 무신론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소련은 어때요? 공산주의자는 무신론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철저하게 공산주의를 매기게 된 이유는 바로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퍼져나간다면 교회 존속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만 가지고 교회를 양단했다. 1930년대에 국민정신총동원 천주교 경성교구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누가? 교회가. 여기에 잘 아시겠지만 노기남 대주교님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국민정신총동원 천주교 경성교구연맹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이 경성교구연맹이 만들어져서 뭘 했는가 하면 황군의 무운을 일본 군인 황군이라고 하죠. 황군의 무운을 비는 미사성제를 올리고 국방비를 헌납하고 시국강련에 대한 지금 저처럼 시국강련을 이끌었다. 네? 아니고 학도병을 독려하고 2차 대전에 나가라 일본 쪽에서 독려하고 이런 것을 주로 했는데 여기에 노기남 대주교님도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 전력 때문에 해방 공간에서 천주교회는 민족적 사람들한테 반민족 종교 집단이라는 나기를 받게 됩니다. 민족 종교 집단입니다. 언제? 해방 공간에서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정세의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사 참배를 전해볼까요? 1920...